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오늘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과 관련해 2023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양과 화천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의 두 군수의 운명이 엇갈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인 네이버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인 가운데 도내 3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사냥가족 4마리가 요즘 양구 투타현 조각공원에 계속 나타나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영서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0mm로 내일과 모레 새벽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 이동에 따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며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 등 비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오늘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과 관련해 2023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원격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집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이른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묶여있던 원격 진료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 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상용화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가능해진 건 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등이 속속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수출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아마... 정부는 2023년까지 강원 헬스케어 사업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복합단지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두 군수의 운명이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섭니다. 2시간여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법정에선 화천과 양양군수의 혐의는 공교롭게도 모두 기부행위입니다. 죄명이 같지만 화천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양양군수는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양양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에게 1,800여만 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했지만 1심에서 양양군 조례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습니다. 반면 화천군수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1억 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최 군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양군수 사례를 들며 각각 조례 내용이 비슷한데 1심 판결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에서도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지원 행위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지역 주민은 물론 법조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쯤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인 네이버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도내 3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는데 실제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춘천시 동면에 들어선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약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각종 데이터를 모아두는 서버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에만 168억 원의 지방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5,400억 원을 투자해 춘천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도 용인이 사업 부지로 선정됐지만 전자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사업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유치 전에 강릉과 원주, 정선 등 도내 3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의 100여 곳 이상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친환경 관광 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경포호와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나 이제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지만 저희 시는 이제 관광지와 접해 있고 어떤 직원 복지 향상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 경포 쪽으로 이렇게 제출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부롱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등 두 곳을 제안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데이터 센터에 폐광산 갱내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열흘 만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내수 같은 경우는 18도 정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다음 달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아 오는 9월 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면 고용 인원이 최대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위의 논란과 지역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도내 유치가 성사되더라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650여 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임시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상황인데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세대의 이재민이 모여 사는 속초시 장천마을. 집집마다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만 차양막이 없어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집 자체가 뜨겁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늘막을 설치해 놨지만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좀 세게 이제 이렇게 낮춰 놓으면 이제 좀 괜찮은데 아우, 여길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불이야, 불. 두 명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농기 개며 농산물은 뙤약볕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은 4개 시군의 288세대로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뒤늦게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출입구에 물받이를 설치하고 농자재 보관 창고 300동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누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재민들도 걱정을 하고 계셔서 우리한 주거안정 대책과 이 산사태도 예방 대책의 현재 추진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현재까지 산불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 490억여 원이 배분된 가운데 나머지 41억여 원도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산양 4마리가 요즘 양구 두타연 조각공원에 계속 나타나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구의 지속적인 겨울철 먹이 주기 등 사냥 보호 작업을 벌인 결과로 서식개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영재 기자입니다.
민통선 지역인 양구 두타연 조각공원. 이곳에 요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입니다. 이달 19일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냥은 모두 4마리. 조각공원이 마치 사냥보호구역처럼 보입니다. 엄마 사냥과 두세 살 된 사냥, 올해 태어난 아기 사냥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은 살아있는 자연입니다. 아기 사냥은 마치 놀이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재롱도 부립니다. 사냥이 이렇게 네 마리나 나와 계속 관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력 같은 평지에 사냥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드문 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찰이 됐고요. 사냥 가족은 위협을 느끼면 잠시 풀숲으로 사라졌다 다시 초원에 나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그들만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냥이 현재 900마리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냥은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이 지났지만 거의 진화를 하지 않아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양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냥의 보금자리인 사냥증식센터를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며 다친 사냥과 사냥 개체수를 늘려 자연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귀한 생명문화재 사냥이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추진되면서 우리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포상을 받는 돈의 인사가 강원도 요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훈 포장 등 포상 인사 규모를 1,006명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강원도 인사는 301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당초 요구했던 포상 규모 67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영동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민 성금이 모두 560억 원 넘게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구호협회 350억 원, 공동모금회 160억 원, 대한적십자사 23억 원 등 모두 560억 9천만 원이 모금돼 이 중 49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 내역은 주택 피해와 세입자를 위해 350억 원이 지원됐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96억 원, 가전제품 피해 보상액 27억 원, 어린이 세대 긴급 생계비 지원에 10억 원 등이 쓰였습니다. 남은 금액 중 41억 원은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 이재민 지원금으로 쓰이고 29억 원은 재난위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는 가운데 시민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난 16일 양양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에 나섰고 오늘 강원도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규탄하고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구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 추진위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섭니다. 범군민 추진위는 오늘 양국은 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부터 두 차례 국방부 정문과 국회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궐기대회에는 양구 지역 기관과 사회단체 회원 700명과 노도부대 전후 회원 100명이 참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끈 강원FC의 이재익 선수가 카타르의 알라이안으로 이적했습니다. 강원FC에 따르면 이재익 선수는 알라이안 구단이 소속 구단과 합의 없이 이적을 요구할 수 있는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강원에 입단한 이재익 선수는 올 시즌까지 모두 11경기에서 활약했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전 경기에 출전하며 준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춘천시가 여름철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지역 독거노인 중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1,300여 명을 선정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핍니다.
또 관내 경로당 353곳에 한 곳당 최대 2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폭염으로 두통과 현기증을 느낀다면 즉시 119 등에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 등을 위해 유명 배우와 감독 등을 영상산업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춘천시가 공개 모집을 통해 확정한 15명은 배우 박중훈과 정준호, 영화감독 오기환과 장우진 등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출범시킨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은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